자, 그러면 몰래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봐야 됩니다. 아. 눈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어 게임인 거잖아요? 라이어 게임인데 라이어가 라이어인지 모르는 라이어 게임. 바보 라이어 게임. 이 동물은 네.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래, 동물은 다 소중하죠. 동물은 다 소중하죠. 응, 소중해요. 안 소중한 동물도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라이어 게임이잖아요. 범위를 넓게 얘기하시네. 이 동물과 우리의 멤버가 닮았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잘했다. 저는 이 동물과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 동물이랑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구나. 좋아하는 동물이구나. 이야, 그래? 사랑스럽습니다. 그쵸? 네. 사랑스럽죠. 이 동물은 힐링이죠. 보고만 있어도. 네. 오케이. 세상 큐트해요. 이 동물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가면요? 네,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이걸 동물에 가서, 동물원에 가서 그런구나. 길 가다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잘하네, 잘하네. 이걸 티 안 나게 어떻게 하지? 그니까 티 안 나게 하지, 이거 자연스럽게 엄청 나와. 잘 해봐요. 그래서 이 동물이 살짝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있다가. 응? 뭐야? 아, 나 이해했어. 저도 팬분들 보셔야 되니까. 저 송민기 프리스타일 아니야? 자, 사진 신동 해주세요. 봤나 모르겠네. 아니, 괜찮아요. 자신있게 해주세요, 자신있게. 진짜. 와, 맞다. 맞지. 보통 그러지, 그치? 보통 그래, 맞아. 야, 보통. 야, 너무 세게 줬다. 야, 저게 약간 그 동물이 약간 좀 화났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아, 보통 저렇게 하죠. 네. 엄청 사랑스러워. 네, 사랑스럽다. 뭔가 잘못되면 지금 직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봤는데 라이어를 그럼 누구인지 한번 지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 하나, 둘, 셋. 산. 정답은 고릴라였나요, 산씨는? 킹콩입니다. 킹콩이요? 저희 거에 정답 모은 것 같아요. 풀네임을 맞추셔야 돼요. 풀네임이 또 있어요. 야, 그럼요. 그럼요.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막 순진한 그런 막 고양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뭐. 검은 고양이네로. 동물이겠냐고요. 네로까지 한다. 그 고양이, 그냥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자, 그럼 정답 고양이? 정답 고양이. 땡! 땡이었습니다.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제 첫 번이니까 이제 알았네. 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두 번째 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멤버야. 난 항상 너가 우리 팀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올해 들어서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녕 친구야. 너한테 친구가 어딨어? 니보다 형이? 앞으로 힘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고 형이 많이 알려줄게. 하나 둘 셋. 민기 너랑 나랑 맞지? 민기 너지? 형이 민기지? 나 민기야. 아, 우리 둘이네. 너랑 나랑 맞지? 진짜? 나 민기야. 우리 둘이야. 이노야? 나 이노. 나 이노. 그러니까 우리 둘이 라이언이. 아, 진짜? 그래? 아, 그래. 그래, 너 말했잖아. 이건 바로 미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라이어 너무 티나겠다, 이거는. 아, 이 형은. 나왔다. 하나, 둘, 셋. 카메라와 강렬하게 선택하기. 윤호 형이야? 나야. 이게 나는 강렬하게 눈싸움하기인데 앞에서부터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하길래 나는 아, 사랑스럽게 눈싸움하는 건가? 똑똑하다는데, 그러면. 왔어. 자, 다음 주제는 메시지입니다.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라이어를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장을 펼쳐서 라운드 제시어를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왜 쳐다봐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니야. 난 방금 형이 말해서 느꼈어.
야, 홍중이 형부터 얘기해볼까? 왜? 왜 못해요? 아 그래 이번에 가운데부터 하자 솔직히. 아 그럼 성화부터 하자. 우리 안 내면 진 거 아이가 있고. 어디로 갈래요? 홍중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저는 이분한테 미안함과 감사함을 같이 느낍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넥스트. 저는 잘해주고 싶죠? 네. 오케이, 넥스트. 아... 이거를 좀 어떻게... 또 꼴라고 연기한다, 쟤. 에이... 설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하고 싶은 말이 에이, 설마요?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에이, 설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케이, 패스. 나는 밥을 좀 제발 잘 챙겨 먹고 다니면 좋겠어. 진짜로 밥 잘 챙겨 먹고 싶어. 어, 그래? 저는 갚아야 될 게 좀 많아요. 저는 밥을 해주고 싶어요. 직접. 내년에도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많은 말이 필요할까 싶네요. 아, 이걸 불안정해. 불안정해. 아니, 여기까지 할게. 많은 말이 필요할까 싶다. 그러니까 많은 말로 뭔가 다 표현할 수가 없지 않나. 근데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많은 말보다는 아, 알겠습니다. 네. 그게 진심. 야, 에이 설마가 저기 있는데. 미션은 뭔가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식사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2023년에도 저희랑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라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연기를 진짜 아니야, 잘하는 애가 있어 지금. 아 그럼 다 같이 외치자 누군지. 하나 둘 셋 에이티니. 여보 아, 내가 말했잖아. 없네. 없나? 없죠. 너야? 오 잠시만 너 뭔데? 이게 뭐냐? 어? 나였구나. 너 뭔데? 뭔데? 부모님. 난 내가 맞는 줄 알았어. 야, 대박이다. 난 다 부모님 줄 알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 근데 뭐 그럴만하지. 다들 꿈 줄 알았어. 그럴만하지. 아니 나 이거는 이거는 제작진 분들이 진짜 잘했다. 이거는 왜냐면 야 이거는 에이틴이랑 부모님을 자 그래서 맞춘 사람 네. 없는데 마지막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라이어 게임은. 자 일단 그럼 산이 토끼 아싸 내가 안 했어 그거 뭐지? 어 우영아 너 머리 색깔이랑 똑같은데 이거? 항상 선글라스 한 개 더 쏠 수 있어 이거 야 어때? 나이만 천사 추워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야 니 거 같다 야 꽃받침 꽃받침